종은 진짜 쉽게 따는데. 아, 이제 종별전환이구나. 네, 종별전환. 그렇구나. 클러치가 적응해야 돼. 클러치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종은 그러면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조금? 네, 네. 시내 주행만. 네, 한 몇 년 정도 했어요? 1년도 안 했어요. 아, 1년도 안 했어요? 네. 차가 제 건 아니어서. 한 보통 이종 따시고 2년 정도 하시고 나면 네. 저렇게 서서 있으면 못 가는데. 띵. 자, 일단 넣고. 아이씨. 출발합시다. 갑시다. 신호위반 하고 있어.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합시다. 저 따라가십니다. 저 꼬리물기 했지. 저 따라가는데. 스탑! 가면 안 돼. 스탑! 스탑! 클러치! 클러치 밟아요! 시동! 신호 바뀌어가지고 시동 걸어요. 다시 이렇게 빼시고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요. 신호 바뀌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음 신호 갈게요. 코스는 그러면 A하고 B 같았어요? 네. 오늘 3시간 하기로 했어요. 네, ABCD 다 갔다 오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앞 조절하는 게 아직 힘들어가지고. 아, 클러치 조절? 네. 우선은 앞 시간에 강사님한테 배웠으니까 하는 거 보고 네. 좀 같이 가르칠 게 있으면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어떻게 배웠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주행시험은 시험 볼 때 두 코스 보는 거죠? 하나! 하나요? 네. 5.2km 제한시간 없고 합격 점수는 70점. 네. 네. 감점 항목은 30%는 자동 채점, 채점기에서 네. 채점되고 나머지 70%는 수동으로 감독관이 눌러서 감점 주는 방식이에요. 네. 아, 이종은 진짜 쉽게 땄는데. 아, 이제 종별전환이구나. 네, 종별전환. 아, 그렇구나. 클러치가 아직 적응해야 돼. 클러치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종은 그러면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네, 시내 주행만. 시내 한 몇 년 정도 했어요? 1년도 안 했어요. 1년도 안 했어요? 네. 차가 제 건 아니어서. 한 보통 이종 따시고 2년 정도 하시고 나면 네. 저렇게 서서 있으면 못 가는데. 띵. 자, 일단 넣고. 아이씨. 출발해. 출발합시다. 갑시다. 신호위반 하고 있어. 클러치 밟고 3단 접촉을 올리시고 클러치 밟고 4단 오산에 사세요? 네네. 그럼 본인 차로 코스는 한번 다 돌아봤어요? 코스요? 네. 그냥 어쩌다 지나친 거예요. 아, 그냥 기어 다 아시죠, 이제? 네. 네. 기어 다 아니까. 근데 뭐 그렇게 넓게 돌아다닌 게 아니라서. 아. 어차피 세척기에서 멘트 나오니까 네. 네, 잘 들으시면. 네. 저 오산 시내가 뭐 그렇게 길이 뭐 이렇게 네, 예, 복잡한 건 아니니까. 도로도 작고 금방 익히실 거예요. 2단 바꾸세요. 2단 바꿔야 돼. 네. 2단, 예, 2단 바꾸세요. 예. 출발. 거기서 4단 그냥 가면 시동 꺼져요. 예.
왜냐하면 오토매틱도 지금 기어가 바뀐 거거든. 네. 원래는 2단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우리는 수동이잖아요. 4단 그대로 있잖아요. 네. 여기 4단 그냥 가버리면 시동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어 변속을 하셔야 돼요. 기어 건들지 마시고 그냥 정지할게요. 클러치 밟고 앞에서. 네, 스탑. 왼발은 드셔도 되고. 클러치는 말 그대로 네. 동력을 연결해주고 붙여주는 장치예요. 네. 붙여주는 장치예요. 차를 출발시킬 때는 다 클러치 조작이에요. 네. 뭐 엑셀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이종처럼. 그래서 네. 클러치를 밟아주면 예, 동력이 끊어지고 네. 클러치를 떼면 동력이 붙는 거예요. 네. 이게 기어도 하나의 클러치예요. 네. 그래서 기어를 넣는 순간 부하축이 붙는 거예요. 부하축이 네. 붙었기 때문에 클러치하고 엔진 쪽에 붙여줄 때 부드럽게 붙여줘야 돼요. 빨리 붙여주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셨죠? 네. 예. 이게 발로 만들었을 때는 설명이 안 됐는데 예. 어제 좀 타보니까 뭔지 알죠? 그렇죠. 예. 예, 클러치를 밟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밟으면 떨어지는 거죠. 엔진 측하고 클러치 플라이 힐하고 예. 기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예. 꽉 밟고 제대로 넣으세요. 아니야, 이렇게 뺐다가, 됐지. 그렇죠. 네.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리고, 3단. 속도 쭉 올리시고, 4단. 아니, 두 손으로 서서 기어 건들지 마시고 브레이크 발 얹으세요. 예, 브레이크 발 예. 클러치 밟고 가. 예, 기어 건들지 말고 멈출 때는 기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우리가 달리다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줄었어요. 네. 그럴 때 기어 변속을 하는 거고 네. 속도가 줄어도 멈추는 거는 기어 변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한 25km 이하로 떨어지면 3단 바꾸시고요. 네. 예, 15km 이하로 떨어지면 2단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단 바꿔주세요. 차 들어 떨리죠, 그제? 네. 네. 3단.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이제 기어 변속할 때 네. RPM 2000 엔진 소리 있죠? 네. 약간 우웅 소리 시끄러우면 네. 그때 기어 변속을 하고요. 네. RPM이 3000까지 올라가면 감점 뜨니까 네. 3000까지 안 올라가게 주의하시고요. 네. 엑셀러 안 가도 돼요. 앞에 신호 바꿨을 때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 수동차는 네. 오토매틱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클러치 지금 밟지 마시고요. 동력 끊지 마시고. 네. 이제 클러치 밟고 30 이상에서는 클러치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자 중립 3단이잖아요. 기어 제대로 빼세요. 2단 출발 속도 올리시고 3단
방금 이 엔진 소리 기어 변속 하시면 돼요, 그냥. 예. 4단. 약간 휘인 거리. 예. 그것도 RPM 엔진 해준 소리예요. 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예. 이제 클러치 들어가세요. 예. 32화에서 들어가세요. 감속 뜨니까. 예.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예. 예, 중립. 30 이상에서는 클러치 밟으시면 동력 끊어버렸기 때문에 타력주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감점이 돼요. 알았지? 네. 클러치 밟아주시면 돼. 네. 엑셀 밟으시고. 3단. 여기는 3단으로 우회전할게요. 네. 엑셀 안 밟으셔도 돼요. 오른쪽 끝으로. 네, 속도 올리고. 4단. 엑셀 밟고. 네, 측간 밝히고,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하시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실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고개도 네. 약간 돌려주세요. 네, 그 숄더 체크 해주셔야 돼요. 또 좌측 깜빡이 켜고 하나 더 옮길게요. 왼쪽 보시고. 예. 차로 변경은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차로 변경 하시면 안 돼요. 꼭 점선에서만 하시고. 깜빡이를 미리 켜시는 건 상관없어요. 예. 커브길에서 속도 내지 마시고 시험 볼 때는 한 50km로 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줘 보세요. 한번 잠시 엑셀로 가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발언지고 이렇게 속도 점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저 앞에 지금 트러스 있죠. 저까지 갈 건데. 자, 브레이크 힘을 빼보세요. 누르지 말고. 그러면 살짝 얹어 놓으시고 시동이 안 꺼져요. 클러치 밟지 마시고. 클러치 밟으면 안 됩니다. 계속 굴러가요. 한번 보시면 속도계 보이죠? 22km로 계속 가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면 시동이 꺼지겠죠? 이게 크리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갈 때는 굳이 내가 엑셀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그대로 갈게요. 여기 그냥 좌측 깜빡이 켜시고. 이제 클러치 밟으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크리프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1단 같은 경우는 크리프 기능이 한 9km 나오고요. 2단 같은 경우는 크리프 기능이 한 13km 나오고, 그 다음 3단 같은 경우는 크리프 기능이 18km 나오고, 4단 같은 경우는 22km, 5단 같은 경우는 25km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 약간 땡기는데 굳이 내가 엑셀로 갔다 브레이크 갔다 이렇게 혼동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토매틱도 브레이크 바른 쪽으로 쭉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런 크리프 기능이 있어요. 각 기어마다 속도가 다 있는 거예요. 돌리시고. 방금 같은 게 이제 그 우리가 엑셀 출발을 지금 하신 건데 엑셀 밟으면서 이제 클러치 드는 거잖아요. 이게 엑셀 출발인데 이때 클러치 들 때 너무 빨리 드시면 이렇게 덜컥거려요. 예, 부드럽게 들어주면 덜컥거림이 없거든. 가끔 이제 이거 왜 덜컥거리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클러치를 부드럽게 클러치 디스크를 부드럽게 엔진 쪽에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확 붙여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죠. 변속 충격이. 더 줄이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더 줄이세요. 브레이크로. 이제 클러치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매틱을 탔다 생각을 하면은 30km 이상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오토처럼 2단 바꿔야 돼. 2단 바꾸고. 2단 바꾸고. 아니야 4단이에요. 4단. 뺐다가 넣으세요. 출발. 시동 꺼져요. 그 뒤에 있다고 무조건 2단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방금 속도를 내고 달렸기 때문에 2단이 아니에요. 4단이지. 예. 예. 4단. 예. 자, 좌표 2턴. 좌측과 밝히시고. 자, 클러치 밟고요. 2단 바꾸세요. 이 4단이에요. 2단 바꾸세요. 빼서, 뺐다가 넣으세요. 그렇죠. 클러치 들고. 그때 들 때 부드럽게 드세요. 바로 브레이크 놔두세요. 그냥 클러치 밟고 넣으세요.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으세요. 꽉 밟으세요. 그냥. 예, 그러면 속도 컨트롤이 되죠. 그죠? 예, 푸시고. 아직 클러치 드지 마세요. 풀어요. 푸세요. 핸들 똑바로 대면 클러치 드세요. 이제 클러치 잘 드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예. 좀 더 가세요. 앞으로 좀 더. 클러치 약간 뗐다 밟으시면 돼. 그렇죠. 동력 끊어, 동력 붙여. 예. 오케이. 스탑.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도 끄면 되는데 끄지 마시고요. 예. 잠깐만 쉬세요. 예. 지금 PC를 받아야 되거든. 예. 내릴 때는 왼쪽에 차오는 거 보고 내리시고요. 예.